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oys where I go. Me and my place, I'm not able to shout,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instead of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you the chance. Now take my hands, then put the man on the jukebox, and we're gonna start to dance. Now s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i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de it crazy, don't mind me, say boy, that's not talk too much. Grab up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your bed she smelled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why, oh why, oh why, oh why.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why, oh why, oh why, oh why.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why, oh why, oh why, oh why.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변하은입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요? 그쵸? 저는 이제 밴드 맥고핀이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기타도 치고, 그리고 이제 힐타운이라는 또 그룹에서 곡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솔로를 할 때는 통기타 한 대랑 노래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일단 이 나홀로나다라는, 원래 제가 네스나다 이 장소의 공무원이에요. 제가 원래 매달 그 뭐라 그러지? 출근을 잘 하는데 5월에 못 해가지고 조금 감을 잃었어요. 좀 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네,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제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에드시런의 쉐이브라는 곡이랑, 그리고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맥고핀의 지그재그라는 곡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저를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부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하면 좋겠다. 어? 에드시런? 지금 뭐 맥고핀? 뭐 저런 사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그래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오늘 아까 샌리스트를 쓰는데 숫자가 12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50분 노래하러 온 사람인데 12곡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약간 이런 마음으로 노래 열심히 들려드리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사는 얘기하면서 오늘 무대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봐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 갈까요? 이 곡은 제목이 하이드 앤 식이라고 숨바꼭질인데요. 약간 사랑 노래죠. 네, 제가 사랑 노래를 항상 쓸 때는 좀 상상을 하면서 써요. 해봤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거는 숨바꼭질 같은 거 아닐까 하면서 빨리 들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게도 나는 쫓기고 있어. 유령이라고만 해두자. 나의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무형의 너 때문에 돌 것 같아. 그래 웃기게도 나는 손 놓고 있어. 어떤 처음도 할 줄 몰라. 아니 사실은 난 이런 내가 참 싫어. 싫은데 그게 난 걸 어떡해. 돌고 돌고 돌아줘.
아무도 나도 잡히지 않았음에 Roll the dice and hide and seek Be my guest and I'll be seen By the time what you gonna do Then I cut off my mind So just keep your secret all this time So just keep your secret all this time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노래 좀 하다가 얘기할게요.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여름이름이란 곡인데 이 곡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네스타나다에서 공연을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곡 내용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름 들려드릴게요. 냄새만으로 설레이는 여름 그 계절이 오면 나의 마음 생각 모두가 꽤나 멀리 두고 시간을 타고 눈이 부신 너와 나무 햇살 끝도 없이 두근대는 마음과 내 뺨을 어루만지는 했던 말과 유치하고 뻔한 이런 사랑 노래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여름에 우릴 그리고 바람에 숨을 새기고 저 태양에 이 마음 녹아내려서 내 식으로 기억할게요 맘이 아파 내가 사랑했던 여름은 조금 어나먼 추억에 있었어 아련한 사실 나만 바라는 주인 없는 기억들을 못 버리고 있었네 내가 사는 이 여름을 찾자 그리고 지금 가장 빛나는 그 이름을 새길 나의 펜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곡 들으셨고요. 하이댄스이랑 여름이름이란 두 곡입니다. 오늘은 조금 영어 가사가 있는 곡을 좀 빼고 한국? 코리안. 아, 이것도 영어잖아. 한글. 한글. 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네.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많이 담겨있는 곡을 노래를 하려고 샌리스트를 잡았는데, 네. 이 두 곡. 근데 하이덴식도 영어네요. 뭐 중요합니까? 그쵸? 네. 한글이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앞에는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오랜만에 봤으니까 항상 그 샌리스트를 짤 때는 시작 이 제일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1번 곡을 뭘 할까? 한 3번 곡까지는 어떤 걸 가져갈까? 왜냐면은 그 곡의 어떤 무드나 호흡에 따라서 이 처음에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리듬 타면서 곡에 까딱까딱 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짜봤는데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곡 들으셨고 일단 오늘 6월 16일인데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5월달을 건너서 또 와가지고 5월에 뭐 했지나? 근데 뭐 저도 5월에 바빴으니까 쌤쌤으로 하죠. 네. 그래가지고 6월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 혼자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근래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무대를 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동생 뮤지션들이나 이제 막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무대 올라가면 너무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조언을 해줬는데 이 무대가 지긋지긋하다. 아, 나는 무대가 너무 지긋지긋해. 진짜 많이 올라왔어. 이런 마음으로 서면은 긴장이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무대에 올라갈 때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떨리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도 나름 공연 많이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아직도 뭔가 계속 좀 처음 할 때처럼 떨리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고 계속 무대에 서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제 공연을 보다 보면은 좀 이런 뭔가 떨리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불안하게 될 수도 있고 떨리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순간만큼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용기 내게 박수 한 번. 오케이. 지키려고 여기 써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킨다 오늘은. E, F로 할까? 이 노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주로 이제 시작을 많이 여는 노래인데 방이라는 곡이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떨림 그런 얘기가 많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누군가를 이제 제 방으로 좀 초대할 때 어떤 처음 초대할 때 떨리는 그런 게 무대 올라갈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방 들려드릴게요. 너도 나도 내가 만든 이 방에 웃어 들어와 여기저기 둘러볼 게 많아 누구 하나 들어온 적 없어서 모두 새 거야 때타도 좋아 조심히 다뤄줘 좋겠어 내가 그린 거나
아니지만 널 참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니까 잠시만 시간을 줘봐. 떨리나 했는데 조금 추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조금 올라가지고 끄는 거요?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여기 더우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응을 잘해요. 그 주어진 환경에 실시간으로 맞서 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작은 도전 같은 거죠. 방이라는 곡 들으셨고요. 오늘 좀 한 곡을 더 해볼게요. 오늘은 만큼은 제가 원래 웬만하면은 곡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주 해서 많이들 들으셔서 왜냐면은 아직 응원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설명을 막 매번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곡 얘기들을 한번 짧게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 델마라는 곡이고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를 보고 좀 생각이 많아져서 썼어요. 그러면 약간 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뭐였는지 나
부담도 없지만 별 역시 하나 없네. So take me out. 산다는 걸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풍경과 새들의 노래가 날 감싸. 그니까 정말 날 위한다면 이런 날 찾을 생각만. 둘이 번거리지도 마. 그 어느 때보다 난 깨어있으니까 너에게 잡히지 않아. 무언가 넘어온 것 같아.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 돌아가기엔 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 떨림은 두려움이 되어가지만 지금 난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껴져. 이런 게 산다는 걸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풍경과 새들의 노래가 날 감싸. 그니까 정말 날 이런 날 찾을 생각만. 전화기 앞에 서지도 마. 그 어느 때보다 난 깨어있으니까 너에게 잡히지 않아. 믿지 못할 말, 빛지 못할 말 다 들어주다 보니 나를 버렸어. 어차피 내가 뭐였는지 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나 봐요. 좀 결이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한 시기에 썼어요. 아까 델마라는 곡도 그렇고 지금 들려드릴 섬이라는 곡도 그렇고. 네, 섬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 더 큰 용기가 돼요. 없이 옥상에 올라가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있어줘. 저 넓은 바다에 홀로 남아 쉬어갈 수 있는 섬이 돼줘요. 저 넓은 바다에 가진 것 없이 떠도는 날 부르 옥상에 올라가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있어줘. 저 넓은 바다에 홀로 남아 쉬어갈 수 있는 섬이 돼줘요. 저 넓은 바다에 가진 것 없이 떠도는 날 부르
끝으로 전해지는 기분 좋은 물결의 감촉이 남아서 너란 바다를 걷고 또 걸어 목 밑까지 차오를 줄도 모르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잡고 싶다 해도 이제는 알아 너무 많은 고심이 있단 걸 제가 이제 약간 기쁜 소식인데 디지털 싱글이 발매됐어요. 제목은 열대야고요. 열대야 지금 너무 자연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호인가? 정호 맞나요? 네. 정호의 발매예요. 그래서 12시에 발매라서 제가 어제 글을 써놓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리려고 임시 보관을 하고 알람 5분 전에 맞춰놓고 잤는데 이러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카톡 왔는데 현진이가 너 왜 안 올리냐 그래서 나 지금 일어났어 그랬더니 저보고 괴물이라고 진짜 괴물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올렸는데 다들 어떻게 알아서 찾아서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진짜 왜 못 일어났지? 일어났는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열대야라는 곡으로 오늘 발매를 했고요. 마침 또 발매한 날에 이제 공연을 하게 돼서 또 곡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많이 느꼈던 감정이고 그리고 열대야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이제 얘기하기는 열대야 왜 이렇게 열대야를 찾아요? 이런 열대야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밤에 엄청 더운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열대야 오면은 뭐 에어컨도 많이 쓰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열대야가 계속 입버릇처럼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싱글을 내야 됐고 약간 이번에 좀 솔직하게 지금 느끼는 것들 뭔가 내가 남들한테 쉽게 해줄 수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남들한테 쉽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솔직하게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어떤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서 뭐 해소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또 나랑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다들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대야는 제가 계속 음악을 하고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또 전역을 하고 새로운 이제 다음 어떤 스텝으로 간다는 저에게 좀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느꼈던 뭔가 뭐랄까 좀 지난 날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서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앞날에 대한 숫자가 바뀐 거에 대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랑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사실 남한테 쉽게 얘기하진 않아요. 뭐 제 거 뭐 적적한 얘기 해서 뭐 하겠냐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던 것들인데 그걸 한번 곡에다가 풀어서 하면 어떨까? 왜냐면은 생각해보면은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항상 그 초에는 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그 열대야에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들? 비슷한? 그래서 진짜 저 한번 솔직하게 담아봤는데 물론 조금 돌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어쩌면 좀 그런 것들이 저랑 만약에 비슷한 좀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대야라는 그 여름밤에만 찾아오고 지나갈 열대야에 녹여서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뭐 말이 길죠? 그쵸? 말 잘해요. 열대야라는 곡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전 세계 최초네. 지금 몇 시죠? 8시 38분이니까 거의 뭐 발매 9시간 안 돼서 빨리 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시간들이 언제였던가 수천 가지를 잊으며 살아. Oh, oh, oh. 여름바람이 분다. 이 순간이 영원하단 착각에 살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정상일 거야. Oh, oh, oh. 여름바람이 분다. 썼는데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46일이라서 조금 몇 개 생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지 참 궁금해요. 저는 뭐 5월에는 근데 제가 또 관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뭐하는지 다 올리고 사니까 거의 지금 인스타그램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5월달에는 앨범을 냈죠. 그쵸? 5월달에는 제가 속한 그룹 힐타운에서 구스송즈라는 EP 앨범을 냈고 사실 거의 뭐 5월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작업실 간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주도 한번 갔네. 맞네. 그래서 제주도 성산 가서
그 스쿠터 하루 종일 빌리는 거 있거든요. 얼마 안 해요. 한 3만 5천 원 해가지고 그 성산 한 50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 그냥 타고 해안도로는 또 이제 신호도 없고 차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렸다가 괜찮으면 사진 찍고 달렸다가 괜찮으면 사진 찍고 약간 이러면서 좀 쉬었어요. 열대야 발매하고는 그렇게 쉬다 왔고 아 그리고 김영각 갤러리라는 곳을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가보실 분들 계실 테니까 뭐 제가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뭔가 한 가지에 푹 젖어서 삶을 이렇게 쭉 살았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돌아와서는 또 어떤 음악하고 나도 이야기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지니 매거진에다가 그 투고를 했어요. 그 글을 써야 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밀어볼 담당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그거 수정을 몇 번씩 했는데 진짜 한 번도 웃음 잃지 않고 수정 끝까지 봐주셔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열대야 관련해서 썼던 어떤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뭐 편지 같은 것도 짧게 있고 그래서 지니 뮤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앨범 얘기해야지 그쵸? 네. 죄송해요. 저 이제 노래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 진짜 좀 좋은 시간이죠. 뭐랄까 오랜만에 와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라인업도 너무 좋고 이제 뒤에는 또 라이어키즈 진님이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해주실 거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 마무리하는 노래들 몇 개 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그 저도 일하니까 그 밴드라는 거 하고 있어요. 맥거핀이라고 내일 단독 공연 하는데요. 롤링홀에서 단독 공연 하는데 그거 오늘도 그거 합주하고 왔어요. 4시부터 6시까지 합주하고 왔는데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고 진짜 안 하던 노래 하나 오랜만에 하려고 그래가지고 추억의 노래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티켓이 근데 예매는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매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아 don't know 뭐 되겠죠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뭐 계속 여러 뭐 저는 솔로대로 또 맥거핀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노래 세 곡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도 싱글 하나 냈고 5월에는 힐튼에서 앨범을 냈고 맥거핀도 이제 계속 낼 생각이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꼭 내가 진짜 내 이름 석자 걸고 정규 낸다 진짜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녀야 진짜 숙제처럼 할 것 같아요. 보컬 앨범을 꼭 내고 싶은데 제가 그 앨범에 꼭 넣고 싶은 곡들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에게 가는 길은 이미 나왔네? 이거는 이따 집 가실 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에게 가는 길 들려드릴게요. 그럼에도 용기 내서 나 말할게 그래 이 세상
적이 아니라 추워서 부적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마지막 곡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이죠. 전 이 노래 가사를 항상 틀리거든요. 밑밥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는 노래인데 오늘은 마지막 노래를 한번 해봤고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오랜만입니다라는 저의 곡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진짜 너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진짜 조만간 한번 시간 만들어서 좀 길게 해야겠어요 진짜.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이제 뭐랄까 여름 가기 전에 한번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들 행복하시고 열대야의 이제 고민 같은 거 탁 날려버리시고 이런 멘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왔으니까 그래서 열대야의 고민 날려버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변하은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드. 사이드요? 아, 네.
잘 나오네.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카운트에 보시면 처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요? 이렇게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돼. 이걸 해서 나 좀 써달라고. 안 돼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야, 이거? 이게 뭔데요, 이게? 보라트.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맞나요? 제가 빨리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고 이럴 때가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